자, 오늘 3월 5일 화요일인데요. 에르스버트리지의 경우엔 오늘도 계단식 하루 구간이 이어지면서 박스과 하단 구간까지 눌리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강한 낙폭 흐름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에르스버트리지의 방향성은 어떻게 진행될지, 이번 폭락 흐름은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진정이 되며 앞으로의 반등 위치는 어떠한 재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지, 앞으로 에르스버트리지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에르스버트리지의 수급 현황 한번 보시면 지금 외인과 기관들의 이렇다 할 수급, 이렇다 할 순매수는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지금 2차전지 섹터가 강한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고 섹터 순환매가 전혀 돌고 있지 않은 만큼 앞으로 에르스버트리지의 반등 흐름을 이끌 수 있는 건 2차전지의 섹터 순환매와 에르스버트리지 자체적으로 확실한 재료가 나와줘야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강한 돌파 흐름이 나올 텐데, 현 위치에서 주가의 상승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재료가 남아있지 않고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이 악성 매물들의 투매 흐름마저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눌릴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에르스버트리지 현 위치에서 계단식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신규 상장 종목들이 신고가 흐름이 나왔다가 낙폭 흐름이 강하게 연출되는 경우엔 공모가 부근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에르스버트리지의 공모가 얼마였어요? 6천원 부근이었는데, 자, 에르스버트리지 현 위치에서 6천원까지 빠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공모가 부근까지 앞으로의 하락 추세가 열려 있다는 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우선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질 경우엔 지난 최저점 구간인 19,000원 부근의 지지라인에서 하방 경직 흐름을 보여야 공모가 부근까지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그래서 현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2만원 부근, 이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에 지지라인이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 2만원 구간의 지지라인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면서 2만원 구간에서 얼마나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하방 경직 흐름을 연출시키는지 이 여부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된다. 자, 에르스버트리지 지난 최고점 자리, 원래 강한 낙폭 흐름이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에서 왜 반등 흐름이 한번 강하게 나왔었어요? 이때 MSCI 편입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에르스버트리지의 현재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가량인데 지금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자, 코스닥 시가총이 50위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코스닥 150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러면 MSCI 지수 편입까지 노릴 수 있는데, 이 MSCI 지수가 뭐냐면 모건스탠리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적인 투자 지표예요. 즉, 에르스버트리지가 앞으로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는 이 기대감,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순간 외인과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대략 6천억가량 시장가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 패시브 자금이 뭐예요? 증권가의 펀드들은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으로 나뉘는데, 액티브 자금은 고위험 자산, 채권이나 소형주들에게 풀리고 패시브 자금은 지수 추종 자금이에요. 그래서 에르스버트리지가 앞으로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는 이 기대감,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순간 패시브 자금이 5천억가량은 시장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으로 지난 낙폭 흐름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에서도 턴어라운드 흐름이 나오며 쌍고점을 형성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쌍고점 부근에서 어떻게 됐어요? 박스권 상단 구간, 지난 최고점 자리에 저항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폭 흐름이 이어진 거고, 물론 반등 흐름은 한번 나오지만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이 쌍고점 매물대의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위치까지의 -50% 폭락 흐름이 나온 것이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에르스버트리지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지난 쌍고점 흐름 이후에 마지막 반등 위치, 지난 최고점 45,000원 이상에서 분명히 여태껏 상승 추세를 이끌었던 재료들이 모두 소멸된 만큼 마지막 기술적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전량 매도하라고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정확하게 에르스버트리지의 매도가 최고점 자리에서 확실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근데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도 이렇게 문자나 안 보내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은 못 피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에르스 머티리얼즈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지난 쌍고점 부근의 매물대들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계단식 하락 구간 이어지면서 마이너스 50% 이상 폭락하며 공모가 부근까지 눌릴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확실한 매도가 잡아드렸죠. 근데 도대체 왜 문자나 안 보내서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에르스 머티리얼즈 보유자 여러분들, 제 지난 영상을 시청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문자 보냈는데 제 답장을 못 받으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이라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자, 지나간 과거는 잊고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확실하게 잡아드릴게요. 우선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 2만원 부근까지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현 위치에서는 섣불리 비중 추가나 아니면 신규 진입 절대 하지 마세요. 현 위치에선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한 만큼 앞으로 2만원 구간에서 실시간으로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박스과 하단 구간의 지지 라인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이러한 지지 라인에서 앞으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만원 구간에서의 지지 구간이 강력하게 형성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비중은 저점에서 늘려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르스 머티리얼즈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이 박스권 최하단 구간 자리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잡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에르스 머티리얼즈에겐 앞으로 반등 흐름을 이끌 수 있는 두 가지의 재료가 남아있는데, 첫 번째로 코스닥 150 편입 기대감.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경우엔 2차 전지 섹터에 울트라 커피스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섹터 순환매가 돌며 반등 흐름이 나올 경우엔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 또한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코스닥 150 편입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러면 MSCI 지수 편입 한 번 더 누릴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슈, 울트라 커피스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 그동안 죽었던 2차 전지 섹터에 섹터 순환매가 돌면서 울트라 커피스터 사업, 2차전지의 신기술인 이 울트라 커피스터 사업에 대한 기대감만 다시 확보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의 낙폭 흐름에서 벗어나 2만원 부근 이 박스과 하단 구간의 지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스 머티리얼즈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숫자 1번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에르스 머티리얼즈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 위해 앞으로 박스과 하단 구간까지 시세 강하게 눌리면 이 박스과 하단 구간에서의 지지 라인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에게는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 잡아드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호재를 통해서 강한 반등 흐름이 연출되면 이 반등 흐름의 최상단 구간에서의 매도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실시간으로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으로? 010-469-9671. 여러분들이 애초에 이렇게 문자 하나 보냈으면 에르스 머티리얼즈를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에르스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 가신 다음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탈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이렇게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낙폭 위치 최하단 구간 자리에선 정확한 매집 단가 알려드리고 앞으로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온 자리에선 정확한 매도가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 드렸는데 나중에 에르스 머티리얼즈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 내려온 이후에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오고 이 반등 흐름 나온 뒤에 시세 다시 한번 꺾이면 지난 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못해서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 또 손실 보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LS 머티리얼즈 월요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면 정확한 매매 타점으로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 외판으로 이렇게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 외판으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LS 머티리얼즈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010-469-9677 외판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 9월에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인수합병 일정이 이제 확정되었어요.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이슈. 이 이슈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저점 대비해서 1300% 이상 13배 이상 올라온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어떻게 1300%의 상승 흐름을 보였죠? 바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3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인수합병 이슈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의 경우엔 몇 프로의 상승 흐름이 나오겠어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최소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은 뽑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저점에서 집중적으로 쓸어 담고 있는데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증권사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박스권 상단구간 돌파하기 직전 상승 초기 자리에서 빠르게 매집 끊는 다음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에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매집주 앞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두산이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릴게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